자배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성질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운행자입니다. 운행자. 그 운전은 알겠는데 뭐 느닷없는 운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운행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마구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실체를 이해하시게 되면 뭐 운행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운행자의 종류도 간단하게 이렇게 대별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운행자다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운행자 책임이 나오게 된, 운행자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 배경은 잠깐 설명드려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개인 위험이라는 게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의 진화론이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해고 이렇게 보시면 해고, 회사에서 잘리는 것. 옛날에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술 먹고 사장한테 이렇게 대들었다거나 본인이 불성실했다거나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 보통 회사에 잘리죠. 그게 일반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본인의 책임입니다. 개인 위험인데 지금 그렇게 잘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잘려요? 대량 실업 사태. 우리 대량 실업 사태가 몰고 온게 IMF죠. 뭐 말도 이상해요. 구조 조정. 참 기가 막히죠. 뭔 구조를 조정해. 자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표현해 주는데 결국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위험이었던 해고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사회 전반에 걸치는 위험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험 중에서 이것들이 사회 위험으로 진화를 해요. 개인 위험이라는 게 사회 위험으로 진화. 산재예요, 산재. 옛날에는 산업 현장에 근무한다 그러면 노동의 역군, 아버지들이 사우디 가서 뭐 열심히 일하고 더운 데 나가서 돈 벌어다가 애와 획득이네 뭐 이렇게 지금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리고 뭐 노동자들의 전유물, 산재사고를 당한다. 근데 지금은 어째요? 남녀 모두 다 현업에서 생업에 종사를 합니다. 지금 그래요. 누구나 다 산업 현장. 언제든지 산재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재 위험이 옛날에는 뭐 내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된 개인 위험이었는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또 사회 위험화한 거죠. 이렇듯이 개인 위험 중에서 사회 위험화 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국가가 책임지는데 국가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물어줘라라고 그러면 되죠. 누구한테. 그게 국가가 감독을 해줄 책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국가 직접 물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물어주라고 합니다. 물어주는데 우리가 민법 750조는 과실책임주의예요. 과실 있는 사람이 물어내는 거야. 근데 이제는 무과실 책임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가 어떤 사람한테 무조건 네가 책임을 지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면 이것이 사회의 위험이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사대보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험이죠. 이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맡겼습니다. 당신들이 책임. 이제 산재의 경우로 예를 들면 누가 책임져요? 산재 누가 가입시키게 돼 있어요? 회사 사장이 가입해줘. 놈일 시켜 먹으려면 네가 뭐 해라라는 얘기예요. 산재보험 넣고 들어와라라는 거죠. 넣고 들어와라. 여기 개념이